유로프에 이제 처음에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했고 그 후에 어린이들과 함께 그림책 만드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평면 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막상 첫 개인전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그림을 컴퓨터로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이제 떠올랐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건축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담는 성전이란 이야기랑 그다음에 사람의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이 고려돼서 이제 설계되고 계획되운 이 이야기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생소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풀어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또 가정을 이루게 되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고 그러면서 나는 내 나름의 이제 자유를 꿈꾸게 됐는데 이제 제가 원래 또 아이들을 많이 가리키면서 그림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림의 이야기를 담아서 이렇게 책을 만들게 됐어요. 이렇게 독립 출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독립 출판은 이제 출판사 이름을 또 제가 마음의 집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마음의 집이라는 출판사를 냈습니다. 집이나 가거나 미래 상상하는 이야기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표현하는데 제가 마음이 담겨진 집을 표현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깨지기 쉬운 조각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각된 이미지를 이어서 제 이미지를 만든 게 함축되어 있거나 혹은 그 이미지가 조각화 혹은 의인화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색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색이라는 게 빛처럼 빛나는 색을, 화려한 색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 그림이 일부러 어깨부터 그리거든요.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보면은 머리부터 그리잖아요. 근데 저는 어깨가 제 사람의 기준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어깨선부터 먼저 그리고 거기에 사람 얼굴처럼 이제 형상이 올라가는데 그 내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이제 서울에 이사하면서 아파트라는 것들이 처음에는 정말 집이 공간이 좁거나 이사가 필요해서 넘어오긴 했는데 그게 제도로 생각을 해보니까 국민주택 이제 85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걸 더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독일 같은 책을 이제 읽다 보니까 독일 주택이라는 게 그 되게 또 그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게 신기했던 게 아이를 낳게 되면 그 공간에 대한 것도 아이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더라고요. 그 공간이 좁으면 그 아이는 출생신고가 안 되더라고요. 집이라는 거주도 사람의 인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유로운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보통의 사람들도 집이라는 게 소유욕을 갖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라는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개인의 공간과 사적인 공간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